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구독을 안 해주세요? 자파사 황현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를 하는데 E클래스 항상하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벤츠 C300 AMG 라인입니다. 매번 리뷰 때마다 극찬만 했던 C300 AMG 라인입니다. 얼마 전에 오피디 우리 C300 아방가르드 촬영했었잖아. 그렇지. 아방가르드보다 AMG 라인의 인기가 더 많은 게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설명하면서 리뷰하면서 한번 설명해드릴 텐데 일단은 조금 더 스포티하다라는 점, 거기다가 HUD 같은 옵션들이 조금 더 들어갔다라는 점인데, 자 23년식입니다. 22년식 대비 뭐가 다르냐면 가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23년식에는 4륜 구동이 드디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다 OPD? 통풍 시트가 빠졌다. 이게 하나 주고 하나 뺏어오고 뭐가 이득인지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C300의 인기가 아직까지 많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장 색상 화이트입니다. 블랙도 이쁘지만 아무래도 조금 컴팩트 차량이잖아. 그렇지. 화이트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자, 파워돔 같은 요런 본넷의 느낌도 들어가 있고요. 마크가, 벤츠 마크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아방가르드랑 확실히 다른 점은 이 그릴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AMG 라인에는 스타 그릴. 그러니까 EQS 전기차에서 처음 선보였던 이 스타그릴이 CLS와 그리고 C클래스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굉장히 크죠. 사실 이 벤츠 마크 때문에 벤츠 구매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다? 100%다. 예. 자, 이 S클래스에서 들어가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알지? 디지털 LED 라이트. 디지털 LED 라이트가 한 100%는 아닌데요. 한 30%? 한 25% 정도는 살아있다. 왜냐면 이제 E클래스 풀체인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E클래스는 끝까지 안 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가 끝까지 갔기 때문에 E클래스는 한 60%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CLS는 이제 또 단종이잖아.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 하네요. CLS까지 왔다 그러면 한 80%까지 왔는데 뭔가 C클래스는 아직까지 애매합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스포티하게 그럼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이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 방지턱 넘을 때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크롬 부분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측면부 보시게 되면 일단 S클래스를 완전히 축소시킨 그런 느낌입니다. 또 제가 홍또맨이잖아요. 뭐 S클래스 장인이라잖아. C클래스 잘 팔겠어 안 팔겠어? 잘 팔지. 왜냐면 S클래스 축소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팝니다. 일단 AMG 라인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 바로 마차율인데요. 이게 아방가르드에서 마차율이 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AMG 라인을 더 선택하시는 비중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AMG 다 이렇게 마크 들어가 있고 캘리퍼는 뭐 따로 그렇게 크게 은색으로 해도 나쁘진 않다. 소프트 클로징도는 당연히 C클래스 2급에서는 빠집니다. 7,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7,280만원 있고 7,300만원인데 무슨 차이냐, 이게 무선 충전 옵션이 들어갔냐 빠졌냐에 따라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루프 스크류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루프 스킨 같은 이런 느낌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 바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을 줍니다. 자, 2열도 보시게 되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리뷰에서도 전 C클래스에 비해서 확실히 한 이 정도 한 뼘 정도가 더 커졌다. 한 뼘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는 C300 AMG나 C300 아방가르드나 큰 디자인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 크롬으로 탁 튀어나왔잖아 또. 왜 튀어나왔지? 뭐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예, 튀어나오긴 했고 여기는 뻥백입니다. 그래도 이런 디자인적인 악세사리 요소가 엄청나게 큰 시각적 효과를 준다. 아, 좀 오늘 말을 어렵게 하네요 제가. 전동식 트렁크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폴딩이 됩니다. 2열 폴딩이 되고 지금 트렁크 공간이 요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 깊진 않다. 그래도 딱 맞네. 한 우산 하나 정도. 유모차는 한 대 정도밖에 들어가진 않고 뭐 한 좀 접게 되면 두 대 정도 가까스로 들어갈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실 이 정도 차량 크기에서 트렁크 넓은 트렁크를 기대하는 거는 뭐다? 사치다. 욕심이고 사치다. 자 실내 볼게요. 자 실내 와봤습니다. 일단 이 클래스 있잖아. 이 250 아방가르드랑 이 250 익스클루시브 사신 분들은 차량가가 C클래스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옵션이나 뭐 디자인 쪽으로는 C클래스가 굳이 꿀리진 않는다. 이250 아방 익스클루시브 사신 분들은
조금 후회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내는 확실히 S클래스를 축소시켜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계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 도어트림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S클래스 많이 봤던 거잖아. 그렇지. 전동식 이렇게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스도 1, 2, 3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원래 22년식에는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었는데 23년식에는 이렇게만 열선 시트만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뭔가 태양열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스포티하잖아. 깔끔하고.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이런 모습들이 C클래스, C300 AMG라인에서 추구하는 그런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시동 한번 켜보면. 이걸로 정리할게요. 네. 야, 지금 다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정하다네요. 네. 자, 일단 핸들. AMG 스티어링 휠입니다. 잠자리 핸들 굉장히 이쁘다고 제가 항상 칭찬드리는데 진짜 핸들 두께감도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뭐랄까 국산 차처럼 가볍지 않다. 엊그제 제가 어떤 차를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가벼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A6였나? 아, A6 핸들은 굉장히 가벼웠는데 핸들이 이 정도로 조금 무거워져야 돼요. 그래도 좀 운전하는 맛이 있다. 야, 요거 보시게 되면 그거잖아.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 사지로도 많이 하시는데 기본입니다. C300에는. 그리고 요런 부분들. 야, 진짜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팀에 딱 켜놓으면 내비보는 맛 나겠다. 야. HUD도 S클래스랑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물론 중강현실 HUD 빠졌습니다. 당연히 빠졌고 그렇지만 상당히 크게 보여요. 이게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냥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예. 자,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이 250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잖아. 설마. C클래스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점. 멈춰! 멈춥니다. 조금 더 뒤로 당기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자, 요 부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당기시고 이 부분을 당기시면 이게 또 빠집니다. 왜 안 빠져? 요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컵홀더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하셔도 된다. 자, 꽂을 때도 이렇게 탁 걸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아, 진짜 공간감 좋네. 무선 충전 들어가 있잖아. 무선 충전 이게 20만원 차이지만 사실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있어도 잘 안 써. 그렇지. 무선 충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아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액티브 앰비언트는 빠졌죠. 당연히 C클래스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요런 부분에 멋있잖아. 이게 차량가가 지금 7,300만원이잖아. 아, 비싸다 비싸. 할인이 얼마다?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러면 6,800만원에 C300 AMG라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6,800만원에 또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그랜저 풀옵션? 국산 말고. 국산 말고 6,000 후반에 살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E클래스, E250 아방가르드, O시리즈도 살 수 있죠. O시리즈 살 수 있는 520i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C클래스보다. 거의 5,000만원에 살 수 있으니까. 520i 살래, OPD. C300 살래. 디자인 봐봐. 말도 안 돼. 근데 실내가 진짜 깡패다. 실내가 깡패가 아니라 외부도 깡패다. 520, 이제 5 시리즈 바뀌잖아. 풀체인 되잖아. 또 할인 있을까? 있겠지. BMW니까. 있겠지만. 됐습니다. 예. 자, 안쪽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도 수납 공간 딱 들어가 있고요. 안 찍었죠? 예. 자, 여기도 하이패스 다 장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시트 착자감도 나쁘지는 않다. 블랙 시트잖아. 안 이상하지? 블랙 시트 깔끔해. 오히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아방가르드는 그때 브라운이었잖아. 원톤이란 말이야. 근데 AMG 라인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블랙엔 브라운 투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 시트가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게 되면요. 새 차 같은 경우에는 방청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리쓰지 한마디로 기름칠이 조금씩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엄청 클레임 들어온 적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열이 생각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넓어요. 진짜로. 이게 겉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잖아. 작아. 그치. 확실히 1열보다는 저는 2열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C클래스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2열에서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네요. 요 부분 터치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들어오고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비었어. 없네. 아무것도 없어. 없네. 그러니까 창문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뭐 스피커도 부메스터 안 들어갔고 그냥 F 뭐야 이거 파인더 이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는 뭘 얹으라는 건지 라이터 정도 넣을 수 있겠다. 라이터 하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공간감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뭔가 넣을 수 있는 없네. 충전 기능이 없지.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컵홀더. 자, 그건 S클 따라했네. 그러네. 그렇지만 여기는 수납 공간이 또 없어. 그러니까 사실 2열은 그냥 앉아서 가라. 창문 열고 가라. 썬루프 보고 가라. 뭐 하늘 보고 가라.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는 괜찮다. 자, 내려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사실 오늘 고객님께서는 원래 아방가르드 보셨어요. 저의 그 예전 C300 아방가르드 영상 보시고 처음에 아방가르드로 문의를 주셨지만 일단 뭘 꽂으셨냐? HUD 없잖아. 아방이. 그래서 AMG 라인으로 갈아타셨습니다. 확실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라이트 이렇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다 이제 서비스로 작업 다 해드렸고요. 아, 이거 출고잖아. 빨리 이제 덕양구로 또 출고를 가야 됩니다. 정말 이 2호 사신 분들은 뭔가 좀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차 사이즈는 더 크잖아, 이 클래스가. 그렇지. 그리고 한 단계 더 위잖아, 어찌 보면. 예. 자, 지금까지 C300 AMG 라인 리뷰였습니다. 아직까지 리스멘트를 기다리고 있다 홍 팀장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 많아, 빨리 가자.